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지금 화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니시노시마, 이오지마, 사쿠라지마, 9월 26일 날 스와노세지마도 폭발했습니다. 지금 5,400m까지 올라왔습니다. 관측 사상 최고고요. 지금 후쿠토코카노바 이 해저 화산도 폭발했죠. 지금 거기도 17km까지 저기 후지산이 1707년에 폭발한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해저 화산이에요. 그만큼 지금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최근에 신발 지진 500km에서 계속 지진이 나면서 오가사와라 제도 이즈제 최근에 또 이즈제도에서 최근 요 며칠 사이에 계속 지진이 강진들이 나고 5점대 강진들이 나고 있는데요. 오가사와라 이즈제도 결국에는 바로 옆에 도쿄가 있습니다. 오가사와라 이즈제도 바로 도쿄 그 바로 옆에 또 후지산이 있죠. 그러니까 바로 다 사이타마 어디죠? 야마나시 다그 후지산 근처입니다. 도쿄하고요. 그다음에 이즈제도, 사가미 트라프, 난카이 트라프. 그다음에 중앙구조선으로 계속 지금 연결되면서 이게 일본의 활성 단층들이 워낙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거죠. 대한민국처럼, 물론 대한민국도 뭐다 조사된 건 아니지만, 이 브레거리 환태평양 조사한대 국가 중에서도 가장 화산의 폭곡이 어떠한, 폭포 지진의 발생의 위험 확률이 높은 지대에 위치한 것이 일본이기 때문에 그만큼 숨어 있는 활성 단층들이 많다. 물론 칠레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일본은 칠레보다 더 심각해 보입니다. 최근에 칠레의 지진도 굉장히 좀 심각해 보이고요.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그 기후현에서도 군발 지진들이 계속 연달아서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진의 횟수가 계속해서 지금, 잠시 멈추는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멈췄다가, 다시 나면서 이런 것은 과거의 대지진 당시에도 그랬기 때문에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시카와와 니가타, 이시카와 노도 지방과 니가타 GS 지방에서의 대지진 이걸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니가타 이시카와는 기후현과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연동돼서 대폭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07년도 이시카와 대지진, 그리고 저기 니가타 GS 대지진, 2007년 3월에 있었고, GS는 저기 2007년 7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시카와 니가타 GS의 대지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기후현의 군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후현의 군발 지진이 지금 어떤 대지진과 연관성을 가지고서 발생했다라는 그런 생각.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해저의 화산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폭발하고 있고요. 뭐 어제도 9월 26일에도 지금 스와노세지마가 분연사상 최고 높이인 관측사상 5,400m까지 또 폭발했고요. 계속해서 지금 그만큼 해저의 문제로 보입니다. 이 도카라 열도 그쪽이지 않습니까? 지금 도카라에서 올해 저기 어디죠? 저 200번의 지진 났죠. 얼마 전에요.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 도카라 열도 결국에는 스와노 세지마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도카라 열도, 스와노 세지마, 또 가고시마, 사쿠라지마, 큐슈, 최근에 오이타와 시코쿠에서 계속 지진하고 있죠. 도쿠시마라든지 에이메현.
그러니까 다 연결돼서 계속해서 지금 그 일본의 대지진의 어떤 그 공포를 계속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국이 살고 있는 제가 지금 이 정도 저기 어떤 걱정이 될 공포를 느낄 정도라면은 일본에 계시는 지금 그 일본인 분들은 더욱 최근에 좀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요. 지금 큐슈에 지금 슈가나다 쪽에 무감지진이 계속 지금 걱정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큐슈의 그 슈가나다에 그 무감지진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은 뭐죠? 어디야? 미국의 그 서해안 쪽에 그저 어디죠? 저기 캐스케디아 삽입대 그쪽에 그 미국의 샌 안드레아스 단층 쪽에 지금 얼마 전에 1800번의 미소 지진이 있었죠. 그러니까 무감 지진보다는 좀더큰 지진인데, 어쨌든 그 비슷한 지진에 1800번이나 있어. 그 다음에 그 라팔마에서도 그 10일 동안 6600번의 지진이 있은 다음에 화산이 폭발했고요. 스페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화산 폭발. 그래서 이렇게 큐슈의 이 슈가나다에서 계속해서 지금 무감 지진이 나고 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다그 큐슈의 슈가나다, 결국에는 그 도쿠가라 어제 지진이 화산 폭발한 스와노 세지마라든지 2, 3일 전이죠. 그 어디죠? 저 사쿠라지마. 규슈 가고시마 사쿠라지만 폭발했죠. 그렇다 뭔가 이 규슈 쪽에 그쪽에 뭔가 문제가 있다. 최근에 그 구마모토에서도 또 갑자기 또요 며칠 사이에 지진들이 계속 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글쎄 지금 태풍과 지진의 상호 연관성을 이거는 그 실제 지진 학계에서 조사하고 계시는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태풍과 지진의 관계. 그 다음에 계절과의 관계,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성과 지진의 횟수와의 관계, 강도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은 실제 지진학계에서 연구하는 분야인데요. 지금 그 슈퍼태풍 16호 민들레가 지금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혼슈를 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미 해군 글로벌 환경 모델에서 혼슈를 칠수 있다. 그 다음에 홋카이도를 통해서 나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도쿄만을 스치듯이 지나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 그 어제하고 오늘 보니까 도쿄를 스치는 게 아니라 도쿄를 좀 깊이 영향을 주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4, 5일 전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도쿄를 거의 뭐 스치듯이 거의 건들지 않고 지나갔어요. 근데 어제하고 오늘 보니까 도쿄를 많이 건들면서 간다. 그러니까 도쿄에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럽 중기 예보 센터라든지 ECMWF 모드로 보든, 이제는 저기 미국 기상청 GPS를 모드로 보든, 뭐 아이콘 저기 독일 기상청이든 CMC 캐나다든 어디를 보든 간에 일본의 도쿄로 가는 거는 일본으로 가는 건 확실한데 도쿄의 피해를 어느 정도 줄 걸로 지금 보이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는 그 아이다 태풍 26 이후 아이다처럼 일본의 혼슈를 치고서 혼슈에서 저기 어제 홋카이도 이제 해서 쿠릴 열도로 소멸하는. 그 당시에 126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도쿄의 일일 강수량이 430mm, 이즈반도에 748.6mm. 그러니까 그만큼 그리고 이제 949 헥토파스칼. 굉장히 좀 피해를 일본에 크게 줄수 있는 16호 태풍 민들레가 지금 오고 있는데. 이것이 지진과의 연관성을 가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고요. 지금 최근에 계속해가지고
이런 지진들이 있으면 후쿠이 대지진에 대해서 지금 염려를 하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후쿠이 쪽, 왜냐면 후쿠이 근처에서 계속 지진이 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지금 계속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왜냐면은 후쿠이 기후현이라든지 후쿠이 이 최근에 그 기후현의 군발 지진이 후쿠이 과거에 대지진 당시와 이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또 이게 후쿠이 쪽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최근에 또그 저는 좀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것은 미야기현에서 좀 강진이 발생할 또 지금 뜸하죠. 지금 그 남태평양 쪽에 보시면은 그 어디죠? 저기 그 피지. 최근 피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죠. 지진 학계에서. 피지에 대한 왜냐면 피지의 지진이 좀 많이 좀 위험해 보인다라는 얘기들이. 그 결국에는 저는 이제 피지보다는 통가, 바누아투, 뉴질랜드. 얼마 전에 5.9 호주도 좀 걱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사모아, 솔로몬도 지금 5점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기인데 지금 학계에서는 지금 피지 쪽을 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뭐 지진학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니까 뭐 저도 근데 피지는 어차피 피지 통가 다 붙어 있는 거니까 거의 가까이 있는 거니까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 남태평양 쪽에 많은 또 요동이 있으면서 일본에 영향을 줄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바현과 이바라키 쪽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경고의 얘기들이 메시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바현과 그 이바라키현의 법칙, 앞바다의 법칙 말씀드렸죠.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최근에 그 지진 전조 현상들도 계속해서 좀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 9월 26일에 또 이바라키현에서 굉장히 이상한 지진운 구름 이상한 구름이 또 보였다는 얘기가 있죠. 이바라키현 9월 26일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 힘을 내시고 그 일본인 분들은 계속해서 그 일본 기상청에 최근엔 일본 기상청에서 지진에 대해서 뭐 올림픽도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지금 뭐 특별히 정치적으로 걸려 있는 게 없죠 일본에 사실 뭐 물론 이제 선거가 있긴 하지만 선거가 이제 곧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 총리 선거라든지 그 선거 이외에도 중요한 거는 어쨌든 도쿄 올림픽은 지나갔죠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뭐좀 조금은 안정이 돼가는 분위기예요 정치적인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그 최근에 계속해가지고 일본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대지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 도쿄올림픽 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죠. 뭐 저기 어디죠? 홋카이도의 네모로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 대지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최근에 한 2주 내로 해서 계속 지금 일본 정부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대지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 기상청의 뉴스를 자주 보셔야 됩니다. 어떤 정보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되는 강사들입니다.